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그리고 손절을 해야 될지 참 이게 망설여집니다. 그리고 지수 자체가 부진하면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더 고민이 드는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답답함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함께 하실 두 분은요.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 인베스트자문의 인석이 꼬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과연 오늘 시작을 주도하는 섹터와 종목들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두 분께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출발할게요. 웹툰주가 오늘 상승 탄력이 가장 좋은 섹터인데요.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이 임박하면서 그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다른 종목에도 전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감이 계속 관련주를 이끌어 줄수 있을까요? 두 분의 선택, OX 카드로 먼저 보시죠. 들어주세요. 네. 두분 모두 웹툰 주는 사겠다라고 응답을 주셨는데요. 어,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체크해 볼게요. 음. 일각에서는요. 웹툰 산업이 제작비가 좀 적게 들어서 엔터를 대체할 수 있다. 오히려 좋은 대안책이 될수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뭐 동의하십니까? 웹툰은 그렇게 뭐,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웹툰은 결국에는 이 컨텐츠의 뿌리, 뿌리죠 지금 현재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의 아, 네. 산업의 뿌리라고 볼수 있고 계속 경쟁을 통해서 웹툰이 어, 지속적으로 지금 공급되면서 우리나라 웹툰 산업이 계속 커, 커가고 있는 중인데 어, 이 웹툰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것도 우리 국내기 이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은 더 커질 걸로 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기업들은 보면 아직도 영세하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개선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바꿔 나가야 되겠지만 전 여전히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중심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좀더 좋은 플랫폼이 되지 않겠나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좋은 플랫폼이 될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건희 대표의 의견이었는데요. 역시 고모님도 산다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 기대감도 있지만, 아 이제는 약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웹툰주 유효한 거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뭐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 등은 1분기에 꽤 실적 개선이 괜찮았어요. 네, 흑자로 돌아서요. 네. 네, 작년에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키다리 스튜디오가 대표적으로 흑자로 좀돌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른 회사들도 흑자로 많이 지금. 좀... 아, 올해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에피산업이라는 게좀 영세해요. 시총이 거 음. 대하 천억에서 이천억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키워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어, 지금 뭐 미국의 나스닥이나 그 관련된 종목들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지금 어, 코스닥 쪽이 상당히 뭐 이차전지가 하락을 하니까 워낙 많이 올랐다 하락하니까 빠지는데 어 글로벌적으로도 뭐 태, 저, 동남아의 태국 지수나 아니면 남미의 브라질 지수 외에는 우리가 진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하고는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불구하고. 어, 상당히 좀 약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올라갈 확률도 아래아무도 어, 미국의 금리가 뭔가 좀 어, 조짐이 좀 보이면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어, 그 상황까지는 일단은 어떤 건, 어, 개별성 테마 쪽으로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면 은 거기서 좀덜 오르고 실적이 에이. 좋은 웹툰, 그다음에 어, 뭐 스튜디오나 뭐 이런 쪽으로 관련된 종목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오른 쪽에 대한 매력을 그럼 저희가 종목 안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먼저 들어봤는데요. 일단 웹툰주에 대해서는 두분 모두 매수 괜찮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도 미스터 블루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웹툰주 가운데 매수할 종목을 잘 발굴해야 될것 같은데 미스터 블루는 우호적인 리포트도 나와요. 자회사 간의 합병 결정으로 콘텐츠 제작 쪽에서 좀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한번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지금 자리 매수 괜찮겠습니까? 들어주시죠. 네, 두분 모두 오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웹툰주 약간 헤마성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두분 모두 오라서 의견 궁금해요. 오늘 상승 탄력이 미스터 블루가 가장 좋은 쪽은 아니거든요. 일단 뭐 지금은 당장 이제 뭐 MBT라든지 이런 뭐 기다리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먼저 치고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근데 그건 뭐 조금 더 많이 빠졌었죠. 기다리 스튜디오도 최근에는 하락이 컸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어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어, 미스터 블루가 주가는 거의 뭐 빠진 것도 없고 횡보 중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네. 이제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다릴 수도 개인 그 안의 내용을 또 살펴보면 단순히 이제 뭐 네이버 웹툰 관련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매출 구성도 뭐 만화, 뭐웹그 그러니까 웹툰, 그다음에 웹소설 출판까지 이르러서 이제 보면. 어, 전반적으로 이게 그 IP도 좀 다양하고요. 그 안에 자회사들도 보면 뭐 영상 출판부터 시작해서 뭐 코믹스, 그 다음에 게임까지 이제 다 같이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만화라든지 웹툰이 영세한 이유 자체가 제 값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너무 이제 그좀 가격 단위가 너무 약하고 다음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약했었는데 이런 IP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이 된다는 흐름이 나오게 되고 조금 더 산업이 커지면 네. 어, 좀 파워가 생기게 되면 가격을 더 받, 받을 수 있다. 음. 그래야 실적이 사실은 어, 치고 올라오면서 밸류를 좀 많이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항상 보면 매출은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그 가격 후려치기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된다라고 하면 우리 사업 산업이 조금 이쪽이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갈 텐데 안 그러면 그전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기대감이 올랐다가 실적 안 나와서 빠지고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저희가 가격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정확한 전략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염두해야 되는 하단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미스터블루는 지금 보면 뭐 3천 원을 넘어가기좀 어려운 것 같고, 양상 네. 3천 원 넘어가면 자꾸 밀리니까 음. 지금은 그냥 단기적으로 한 2천 한5,600원 선, 뭐700원 이하로 빠지면 뭐 샀다가 3천 원넘으면 파는 뭐 이런 전략 정도밖에 안될것 같고요. 뭐 이게 엄청나게 이쪽 그 웹툰 산업 자체가 고성장할 거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투자 자금이 모인다든지, 뭐 단가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한번뭐더 이렇게 우상향을 계속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아직은 조금 이게 뭐 네이버웹툰의 상장 관련된 이슈로 좀 흔들리는 그런 음...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산다의 의견이긴 하지만 뭐 적극 매수의 의견까지는 아니인 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살긴 사는데 이게 쭉 <laughs> 들고 가기엔 좀 애매한 거죠. 아, 알겠습니다. 미스터블루 의견도 들어봤고요. 인성의 고문님들 일단 매수에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비슷하실지 아니면 뭐 횡보를 좀 오래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 좀 치고 올라가줄 자리가 만들어내줄지 어떻게 보세요? 비슷하든 키는 그거예요. 그 이제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이 6월로 예정돼 있죠. 골드만삭스에 추가를 하는데 네. 여게 이제 나스닥이 안 되면 뭐 뉴욕 직접 상장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쿠팡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어 그거가 하나의 모멘텀이 됐는데 이 웹툰 쪽에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는데,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 시장이 좀 지지부진해질 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 여러 개그 어, 중에서도 이제 안 올라간 거 찾아보니까 또 이제 이런 쪽에 관련 주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데 오늘 올라가는데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네. 아, 어, 키다리 스튜디오 외에는 그렇게 강하다기 보다는, 뭐, 아, 어, 브리스터 브루나 핑거 스토리 이 정도 지그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체적인 것보다 개별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거래가 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바닥에서 거래가 터닝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어, 일단은 그, 그게, 그거에 대한 지속성이라기보다는 일단 하루 강하게 올랐다, 또 정도 쉬었다,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올라갔다, 이런 형상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데 따라갈 수. 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 그래서 기왕 가는 건 기왕 이쪽에 한번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은 안 오늘 안 올라간 거보다 올라간 쪽에 관심을 갖는 게 맞아요. 음.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거래가 터진 바닥에서 거래가 터진 종목 올라가서 봉을 길게 만드는 종목. 그리고 그것이 조정 보일 때 재차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는 전략 이런 게 맞지. 아. 이걸 뭐 사서 꾸준히 가지고 가겠다. 이런 개념은 조금 현재로서는 좀. 더 더 두고 봐야 되겠다.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웹툰주 두 분의 이야기가 사실 좀 일맥상통했었어요. 그렇다면 DNC 미디어와 한번 붙여봤을 때는 어떨까요? 사실 웹툰주에서 DNC 미디어가 리더격으로 주가에 영향을 좀 미쳤었거든요. 나 혼자만 레벨업의 영향일 텐데 이 대표님 예. DNC 미디어의 매력 그리고. 음. 미스터 블루의 매력, 뭐 비교가 가능한 건지 웹툰주 안에서도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그 D&C 미디어는 지금 사실은 나혼자만 내벨업 물론 이제 많은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네. 있는데 이 나혼자만 내벨업이 지금 게임으로 출시가 돼서 뭐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좋아요. 네, 네. 그 자동으로 막 돌리는데 뭐 사용자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현금을 일정 부분 결제하지 않으면 이게 자동으로 돌리기 어렵다. 아 예, 그러면 이제 뭐 애니, 그 게임이 그당뭐 재미는 모르겠는데 그래픽도 좋고 만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의 게임이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게 나 혼자만 레벨럽에 어떻게 보면 딸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어 좋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움직이고 오늘 웹툰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DNC 미디어는 이슈 따라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또 이제 또 지금 넷플릭스에 또 시즌 2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거 올라올 때쯤에 또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 번씩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올라갔다가 또 이제 내려왔다가 이걸 반복하니까 음. 어, 아직은 이제 뭐 실적이 엄청나게 탁월하게 찍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 네. 알겠습니다. 좀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웹툰주입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장에서는 부각되고 있고요. 두 분은 적극 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 괜찮겠다 의견 일치가 됐습니다.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출산 장려. 앞서 김유정 아나운서 통해서 이야기 들으셨지만 1분기 출산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0.7명 수준이고요. 53개월째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라 해요. 국가의 어떤 난제까지도 이야기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의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이걸 이제 더 이상 테마주로 보기에는 점점 문제가 좀 길어지는 듯한 분위기도 있어서 한번 팬말 들어주시겠어요? 출산 장려 관련주들, 매수 괜찮을까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인성의 고문이 매수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 엔젤 사도 과거에는 좀 테마주다란 말 많았는데, 이렇게 계속 문제가 길어지다 보면, 뭐, 한 번에 해결된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관련주도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게 출산이 지금 0.7명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네. 이게 뭐, 10년 사이에 거의 뭐, 반토막 수준까지 지금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다면 진짜, 진짜 국가 졸립의 위기 상황이 네. 아닐 수 없겠다 러는데 이게 또 국가라는 게 쉽게 그렇게 인구가 뭐 없어지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좀 이렇게 국력이 좀 약화되는 그런 조짐을 좀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아어 글쎄요 이러다 얘기하다 보면 또 어느 틈에인가 또 이게 또 정부 정책이나 여러 상황들이 어또 이렇게 출산을 좀, 어좀 많이 어, 증가시키는 그런 쪽으로 또 가능성을 또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쪽에 걱정은 되는데 이미 우리가 청, 먼저 걱정 과거에 그 노인 문제 걱정하듯이 밀본 네. 따라가듯이 하다가 어, 시, 시간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될 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출산 정책도 어떻게 시간 지나면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 인구가 적어지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일단 뭐~ 의, 의학적으로 소아과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뭐~ 유아원 어린이집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쪽도 문제가 되죠. 근데 달라지는 게 옛날보다. 그 사는 단가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 부모들, 그 다음에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어떤 경제력, 이런 것 때문에, 어, 유아용품의 단 가가 강이 높아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좀제 어, 수익이 거꾸로 좀 좋아지는 쪽으로 좀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 음.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 어 그래서 어, 그런 쪽이 좀 아이러니한데 그런 형성은 계속 지나, 진행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쪽에서 지금 아가방 컴퍼니 얘기 나오는데 실적이 어20 이가 22년부터 꾸준히 좀 좋아져요. 문제는 뭐그 이전부터 나왔는데 어 영업 이익이 145억 작년에 166억 올해는 2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1분기만 에 지금 20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에 대비해서 19%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실적은 꾸준히 나왔다. 주가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꾸준히 올라가는데 글쎄 이게 하나의 뭐 강한 테마로 올라가고를 상황은 아닌 네. 것 같고, 오늘 좀거래량기좀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내일 또쉴 가능성이 음. 있어요. 그런 쪽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단타를 한다면 이런 것보다, 이런 것도 좋은데, 그 중국 기업들 있잖아요. 평성그룹이라든지 오간니틱매스팅 이거 100원대, 그러니까 1000원대 미만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근데 엄청나게 수급이 붙어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한번 기왕, 어, 단타를 아 생각하신 분들은 그쪽 수급에 붙어서 움직이시고 아 이런 쪽은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참으시고 좀 빠졌을 때 길게 보신다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아 <laughs> 뭐 그런 쪽에서 매매하신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에 오늘의 산다 의견은 좀 길게 봤을 때 가능한 의견이고 오늘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 조금 많이 올라왔다 부담 있다. 저는 못 들어가겠는데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laughs> 그런 쪽에서 수급에 의해서 매매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수급 붙는 쪽이 중국하고의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들 좀 이야기를 언급을 주셨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은 아, 나오실 때마다 이 출산 관련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 출연 때 네. 역시 안 산다라고 하셨었거든요. 네. 이게 계속 의견이 일치하시는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지금 뭐각 정부가 뭐한 20년 넘게 출산 영육 정책을 돈을 퍼부었는데 네.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서 항상 문제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안 나면서 남들 보고 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이거를 걱정할 게 아니라 이걸 받아 이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걸 받아들이고 차라리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사회,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해야 된다. 인구가 적다고 못 사는 건 아니죠. 그쵸. 예, 뭐 북유럽들 보면 인구 적은데 잘 삽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 동안 이제 기존의 시스템이 뭐 연금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건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아가방 컴퍼니나 이제 출산 장려 정책 관련된 아까 이제 그 고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물건을 사 보면 저도 아가 이런 아가방 컴퍼니 가서 어, 회사 그브랜드살일 있으면 가 보면 굉장히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고가예요 예. 거의 다. 근데 심지어 중국에서 만들었는데도 비쌉니다 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가를 높이고 대신에 요즘 아이들은 예전에 하나가 남들이 막 우리 때뭐 하나 있었으면 막0개2 0 개씩 있습니다 옷도 엄청 많고 맞아요. 근데 잠깐 잠깐 입고 버리죠 다그제 그러니까 소비가 그만큼 물량은 많아졌다는 건데 어 그걸로 버티고 있지만 사실 애들이 줄어든다는 거는 뭐 대세기 때문에 이거를 어~ 이게 뭐 정부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뉴스에 팔고 뉴스가 안 나오면 쭉아 빠지고 그 뉴스가 나올 때 처음에 누가 빨리 잡느냐? 네. 이 정도의 싸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말씀드리고요. 이거 끌고 가다가 뭐 실적은 고만고만한데 주가가 튀어 올라가기에는 뭐 실적의 실적이 그뭐 급상승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중국도 애들을 안 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중국도 뭐 한자녀에서 풀었는데도 이제 안 나니까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안 산다 하더라도 단기 트레이딩인데 진짜 짧은 단타 위주의 추천을 좀 주시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엔젤산업 안에서도 좀 대표격으로 꼽히는 아가방 컴퍼니를 콕 집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두 분의 의견이 어떨까요? 팻말 먼저 들어볼게요. 산다 안 산다 보여주시죠. 네, 섹터의 의견과 종목의 의견이 일치가 합니다. 먼저 인성혁 고문님은 아가방 컴퍼니도 매수 괜찮겠다라고 주셨어요. 실적이 급격히 느는 건 아닌데 그래도 출산율 하락에도 꽤 많이 국내외 매출이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적이, 실적이 대변해주고 있어요. 네. 어, 작년 실적이... 166억 영업인이 났거든요. 올해는 1분기만 지금 20억 이상 지금 났기 때문에, 전년 동기에 비해서 거의 한20% 가까이 증가하고, 어, 그 다음에 계속 올해 연말까지 가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거래가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특별한 섹터는 아니란 말이니까 아주 중심에 있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화장품 섹터라든지 어뭐 관련 이제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더 갑자기 여기에 뭐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확. 바꿔서 더뭐 뭔가 나타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 봐서는 오늘 올라간 것들은 뭐. 꾸준히 오늘 산다. 그러니까 제가 오펜바를 들었는데 오늘 산다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있 네, 일단 네. 어, 꾸준히 좀좀 어, 지켜보다 빠질 때 사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의견 바로 좀 이어가 볼게요. 예. 뭐 일맥상통하죠? 아까 드린 말씀 똑같습니다. 네. 아침에 이거 뉴스 이것 때문에 올라가겠구나 하셨던 분들은 파시면 되고. 어. 예. 뭐 이제 이제 아, 사봐야지 그러면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셔서 매매하셔야 되고요. 어, 이 아가방 컴퍼니 뭐 회사 그냥 개인적으로 이 회사 자체는 좋은데 어, 좋은 회사지만 주가는 또 다른 거고 이 회사가 실적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라 막 이런 뉴스에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매매하셔야 되고요. 뭐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제 엄마들이 아가방 컴퍼니에서 옷을 잘안 삽니다. <laughs> 예, 이게 중국이나 뭐 이제 할머니들은 많이 사는데 네. 예, 이제 엄마들은 이제 주로 본인들이 쓰는 또 브랜드가 따로 있어서 이게 경쟁자들이 너무 많다. 네. 예, 이것도 사실은 좀뭐 별로 안 좋아하는 예, 안 좋게 보는 시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젤 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제 2의 전선주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실적과 함께 급등하고 있는 화장품주를 점검해 봐야 될것 같아요. 뭐, 중저가 브랜드는 꾸준히 좀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대형주가 함께 동참하며, 지금 이 기세가 끊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오늘은 또 한국 화장품 제조, J2K 바이오, 아모레 G 등이 상승률 상해 자리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주, 근데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 좋아도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공존합니다. 두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섹터에 대한 매력, 팬 말로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산다 안 산다 사겠다라는 의견 일치됐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한번 가볼게요. 일단 화장품 전반적으로는 좋다. 왜냐하면 지금 뭐 반도체나 뭐차전지는좀 오랫동안 쉴것 같고 반도체는 오히려 지금 고점 논란이 좀 있죠 다들. 그러니까 위에서 자꾸 이게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쪽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네. 보면. 그리고 또 이제 뭐 지금 전력, 설비, 기기 뭐다 많이 올랐는데 뭐 식품도 많이 올랐고 그 생각보다 지금 근데 이쪽도 뭐 화장품도 많이 올랐지만 실적이 계속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화장품주는 전반적으로 한번더 레벨업을 할것 같긴 하지만 문제는 옥석 가리기는 진행될 것같아그 음. 안에서 지금 화장품주 우하고 지금 뭐안 올라온 종목들도 막 올라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아마 2분기 실적 나올 무렵이라든지, 어, 이게 좀 갈리지 않겠나. 실리콘 투가 화살을 쏘고 나서. 나머지가 따라 올라오는, 또 대형주는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끌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어, 여전히 지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긴 한데 한 3분의 2 능선까지는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음. 있고요. 앞으로 한 위로 30, 40%더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J2K 바이오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거래대금 붙으면서 음. 화장품 안에서는 어, 또 새로운 강자 등극한 거야라는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음. 어, 기관도 연휴 메시지를 보내던데 의미 있게 봐도 될까요? 일단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 못 사신 분들은 오늘 보지 마시는 게 좋고요. 아. 뭐 오늘 윗꼬리 위에 많이 달고 있는데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어, 일단은 변동성 큰것 같고요. 이 회사 내용 자체는 지금 화장품이 뭐 여러 가지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원료까지 갔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 원료 관련주 올라오는데 거기 J2K가 딱 맞는 사항이어서 아. 어,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수급이 몰린 것 네. 같고요. 어,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몰렸다고 해도 의미 있는 수급은 없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게 유통 물량이 적어서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지금은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또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이만 한 칠팔천 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오히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J2K 바이오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곁들었으니까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인성혜 공모님도 역시 화장품주는 좋게 보고 계세요. 하지만 이 단기 급등 부담 이 얘기 역시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부담스러운데 시장이 지금 해결책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 어 우리가 뭐반 이창년의 이차선지그 다음에 바톤을 이제 예, 반도체가 받았고 네. 어 근데 반도체가 좀 많이 올라갔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고점 부담 논란 근데 이걸 받아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섹터가 이제 원전 관련 그 다음에 화장품이 이제 중국 한안형 해제 얘기 나오면서 또 중국과 교류가 어 회담이 되면서 이쪽에 좀 들어오고 있고. 또 기존의 방산 뭐 여러 가지였는데 어, 예상외로 좀 갔다가 말고 다시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2차전지를 기대를 많이 했는데 2차전지는 현재로서는 뭐 바닥은 거의 찍어가는 것 같은데 음... 여기서 급등 나오기는 쉽지 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고 네. 어, 반도체는 죽은 것 같. 근데도 개별 종목성으로 또 올라가는 종목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현재 수급이 따라가는 화장품 쪽으로는 현재로서는 더 붙을 수 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좀 관심이 더 집중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수급 그 수출액이 거의 30%가 증가를 했어요. 맞아요. 중국 제외 중국을 빼놓고도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역대 일본 기사상 가장 최대 수출 규모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국까지 이제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은 그거의 가능성은 더 커질 것 같다. 그렇다면 은 화장품주는 어 계속 봐야 되는 거고 또 대형주들 보면 거래가 그렇게 급하게 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좀 안전적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은이 안에서도 대형주 언급을 살짝 고모님이 주셨는데, 아무래퍼시픽 한번 점검해 볼까요? 어, 대형주의 회복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이게 사실은 물음표로 남아 있는 사고입니다. 두 분의 선택 확인해 볼게요. 들어주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인데, 대표님, 최근 트렌드가 근데 고가형 네. 화장품보다는 중소형 음. 브랜드 화장품을... 좋아하거든요. 올리브영을 위주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럼에도 아모레퍼시픽 괜찮을까요? 제 아모레퍼시픽이 예전에 각광받았을 때는 직영 매장을 운영해서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다 철수하고 뭐다 정리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중국 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것 때문에 고수익이 났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었던 게아 아모레퍼시픽인데 지금은 오히려 뭐 이런 기존 유통망들을 활용해서. 어 물건들을 빨리빨리 내보내는 방식으로 지금 바꿔서 가고 있기 때문에 잘 적응하고 있다. 이제는 조금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1분기 때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2분기 때 가이던스가 이제 한 눈높이가 높아졌겠죠. 1분기 한 727억 정도 영업이익을 맞아요. 냈는데, 이제 2분기에 857억은 내야 되지 않겠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만족시켜 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여전히 주봉 월봉 보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더20 20만 원대 중반까지는 뛸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런데이 눈높이를 못 맞추면 또 빠지겠죠.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분기 실적 전까지는 아모레퍼시픽 유효하다. 인성의 고문님도 매수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 다만 오늘 장이 좀 어렵고 또 테마성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화장품주 안에서도 아모레보다 더 나은 종목이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 주실 예정이에요. 맞습니까? 음, 예, 아예 더 나았다기보다는 네. 뭐 현재 상황이 되면은 매수하기 오늘, 좋은 종목 오늘 같은 날은 이런 종목을 매수하게 낫겠다 어. 이런 얘기지요. <laughs> 어떤 종목일까요? 아, 그 종목을 얘기해야 되나요? 네. 아, 그 종목이? 저희가 먼저 네. 좀 내용을 받아봤어요. 네. s n s 테크 이라고 언급을 주셨는데요. 아, 이 종목은 어떤 매력이 있길래 오늘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고고행진하는 상황에서도 매력을 보시는 걸까요? 오늘 좀 밀려요. 화장품주가 다시 올라가는데 네. 이게 밀려요. 어제 뭐, 혼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매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J2K 바이오 원료까지 지금 오지 않았냐? 반도체도 마찬가지 완제품 만들고, 어 뭐, 전공적, 후공정 제공 나오다, 그거에도 원료까지 갔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이것도 이제 원료 이제 관련된 데 국내 유일의 그 자외선 차단 원료를 만든다는데, 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회사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쪽으로, 서 어, 작년에 45억,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어 45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기 거의 뭐 전년 동기 대비서. 500%나 늘어난 거거든요. 그데 작년에도 92억, 전년 작년 동기 대비해서 또 100%나 늘었는데 올해도 한 50%, 140억까지 이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최근에 올라가는 게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는 좀 가능성을 보자, 현재로서 수급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어제 강하게 올라 거래 터지고 오늘 조정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한번 좀 오늘 빠질 때 그리고 좀 늦게라도 내일 만약에 좀 조종, 아침에 조정이 받으면 은 단기 매매 트레이 대칭으로괜 충분히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이게 작년 11월 말에 상장된 거 2만 8천에 상장됐거든요.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시초가 8만 5천에서 최고가 9만 6천 5백 원까지 갔다가 이게 2만 원대 이하로 떨어졌다 최근에 올라가면서 이제 강하게 올라 시세를 분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꾸준한 꾸준하다보다는 단 개별 종목의 음. 승부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서 한번 어, 지,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종목명 살짝 정정을 해야 될것 같죠, 구무님? 저희가 네. 지금 자막에 SNS텍이라고 나갔는데요. SNS텍입니다. S SS택. S텍입니다. 요즘이 참뭐 조금만 틀려도 다른 종목이 나오니까요. A S 택 A S 택네 예, 예. 저도 틀렸네요. <laughs> 요즘 이름이 비슷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모님 말씀하시는 동안 이건희 대표님이 저한테 어 요거 좀 수정해야 되겠다 팁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셋이서 방송을 운영해가고 <laughs> 있습니다. 종목 여러분들 A S 텍잘 참고해 보시고요. 내용은 또 고모님의 상세한 내용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희 대표님은 오늘 산다고 했던 종목들이 있긴 했는데 적금 매수가 음. 또 아니었잖아요. 예, 예. 오늘 그럼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국적으로 매수해야 음. 되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주세요. 지금 어, 가온 칩스라는 종목을 좀 봐야 된다. 지금 물론 이제 이 회사는 지금 아직 실적이 나온 건 아닌데 작년부터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시작한 회사죠. 그러니까 이걸 중목하는, 주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일단 디자인하우스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조정도 잘 받았고요. 어, 삼성이 결국에는 파운드리 사업을 키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AMD와의 지금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된다라고 하든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하우스는 계속 지금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삼성 파운드리가 발전을 좋아지게 되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가온칩스고 근데 지금 보면 위치는 잘 접었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기관들이 좀 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이 타이밍에는 한번 뭐 들어가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반도체 내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보면 많이 쉬었던 섹터들이 지금 디자인하우스라든지 IP 회사들이거든요. 음. 이쪽에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은 높고요. 애플의 네. 뭐 개발자에부터 여러 이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성의 고부님은요 ASTEC. ASTEC 말씀을 주셨는데 가격 전략을 한번 더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간략히 좀 도와주시죠. 어 이게 2만 8 0 0 상장됐다고 이 말씀 작년 네. 11월 말에 상장됐다고 9만 6500원까지 갔고 그러니까 이게 따뜻함 성공한 거예요. 시초가 8만 5000원 갔으니까. 근데 이게 내려오면서 6만원에서 6만원, 6만 5 0 0원사이 대량으로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상장된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보유 예술 물량이 풀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좀 기대를 하는데, 아무래도 뭐 손해본, 현재 가격대는 손해보질 않았으니까 물량이 일부 나올 거였는데, 이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이유는, 올라갔을 때는 아무래도 그 보유 예술 물량을 좀, 이제 매도할 때좀 땡길 그런 수급의, 문제, 수급의 이유도 있었을 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래서 뭐 세력화 되진 않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이유도 있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가격에 만족할까 저는 계속 한 목표가를. 어, 대량 거래가 터지기 직전 한 6만 원대까지 6만 5천 원 이제 매물벽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밑한 그 6만 원까지는 아마 매물벽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땡기면 쉽게 올라갈 수 있겠다. 네. 그때 이제 거래가 터지면 아무래도 예술 물량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그그 가격대까지는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탑픽 정보까지 만나봤는데요. 오후 장을 위해서 또 한마디로 전략을 준비해주셨어요. 고문님부터 간략하게 한 번. 들어볼까요? 소급적 투자 시기라고 코멘트 주셨는데요. 네, 지금 뭐 시장이 그렇게 해결될 당이냐. 내일 뭐저 그 지표들이 미국 지표들이 발표가 돼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문제가 또 얘기가 되는데 점점 과거에 뭐 거의 90%에서 지금 거의 46% 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못할 거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시장이 조정운이 받다. 딱 추측물 조정을 받고 내용을 인제 인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 인하 겠다면 네. 또 이게 또 폭등할 수 있거든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얘기가 나오면은 재료가 안될 수도 있지만은,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얘기가 나오면 재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까지는 해결될 현재로서는그사황까지는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장도.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는 음. 좀 고생을 좀 하겠다고 하면 개별 종목으로 수급이 되는 종목에 트레이딩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종목 이야기 주실 때 수급 트레이딩의 언급을 이미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남은 오후장도 그게 중요하겠다라는 코멘트 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이 소극적 투자식이라고 음. 남겨주셨는데 혹시 추가로 주실 내용 있을까요? 너무 뭐 덤빌 필요 없고요.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막 쫓아가실 필요도 없고 네. 지금은. 아시는 아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포트를 잘 유지하시는 게더 중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려놓고 좀 기다리셔라. 왜냐하면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굳이 이제 위로 위로 올라갈 확률보다는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뭐 한미반도체 위로 올라가다가 지금 보합까지 밀리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흔히 나올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좀 보시는 게 맞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어 자산이 좀 줄어들 <laughs>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음. 지금 자리다라는 코멘트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